이렇게 최강 기업에서 운영하는 나노 디그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 그런데 그 어떤 학교나 기업에서도 나노 디그리를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최강 기업과의 어떤 차별점은 뭘까요? 말로만 하는 그런 나노 디그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누구나 아는 그 실리콘밸리의 지사라든가 또 이제 F사가 M사로 바뀌었나요? 그 M사라든가 또 T사? 예, 이런 기업에 실제 직원 엔지니어가 강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수강하는 수험생들은 굉장히 놀라워해요. 너무 좋죠.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가 주어지거든요. 그 프로젝트도 실제 그 회사의 프로젝트를 가져옵니다. 아니, 이게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실무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사람이 지나가면 멈추게 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라라고 프로젝트 과제가 주어지면요. 학습자는 코딩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멘토가 잘못된 것들을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럼 학습자는 다시 그 피드백 받은 것을 다시 고치고 또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결국은 그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잠시만요. 그렇게 대표님 말씀대로 실무자분들이 교육을 진행한다면 멘토, 즉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노하우를 유출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게요. 예. 그게 저희가 다른 나노 디그리하고 차별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업에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기업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어느 정도 희생이 좀 있겠죠. 네. 예. 그래도 기업에서는 또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교육을 하고 그 인재들을 스카웃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윈윈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아직 한국 회사에는 없는 건가요? 이제 시작 단계에서 지금은 추진 중이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교육 과정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뭐 H사 등 유명 기업들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학에서는 IT와 관련된 또 머신러닝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데 관련된 대학에서 현재 꽤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